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던 이기인 후보에게 지역을 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교섭단체를 어느 당과 하겠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 당시에 했었던 것.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은 어느 당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섭단체를 다른 당과 꾸린다고 해서 우리가 당론을 채택하는 겁니까?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일 뿐일 겁니다. 제 주도권 얘기입니다. 토론이라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은하 후보님의 공약들을 쭉 살펴보면 조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던 이기인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역을 정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지역을 정하는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 내지는 차기 지도부에서 세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이미 개혁신당에서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남 본영의 이기현 후보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았었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보여도 공천을 내서 현수막말 걸고 홍보가 될 것이라는 지도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후보라면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천관리위원회. 이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공천관리위원회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걸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막내고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준을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일까요? 사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일까요? 그것은 둘 다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성균 후보께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경기 남부부터 뿌리 뻗어 나가겠다라도 좋은 비전인 네,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교섭단체를 어느 당과 하겠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동교섭단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 당시에 했었던 것.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은 어느 당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여러 당이 그러니까 저희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공동교섭단체를 하려고 하려면 지금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하고 협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명한 보수의 기치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저 두 당과 어떤 부분이 가치적으로 맞을 것 같은지 그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다고 해서 보수 정부라는 성격이 잃어버려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섭단체를 다른 당과 꾸린다고 해서 우리가 당론을 채택하는 겁니까? 교섭단체는 교섭단체일 뿐일 겁니다. 교섭단체 내에서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교섭단체를 하면서 전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당은 원칙과 상식, 한국의 미래, 희망, 그리고 선택과 미래, 뭐 여러 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신 분들께서 좀 불편해하실 말씀들을 면전에 대고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걸까요? 교섭단체에는 이유를 목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더 화합하고 우리끼리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화제를, 아젠다를 던진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섭단체를 얘기하는데 우리 당의 합당 과정을 얘기를 합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세 명의 당선인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의사일정 변경안에 참여할 수 있고 양당과 같이 국회 네, 그러면 제가 의정 한번 주도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라 죄송합니다. 분명히 이기인 후보께서는 처음 그 비전 토론 발표하셨을 때 사과 먼저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갑자기 합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당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행동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은 어떤 지점이 다른 걸까요? 제가 참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건 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보님.
그리고 합당 과정에서 성급하게 당원들의 의사가 배제됐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한다라고 글을 올렸고, 그 뒤에 10분 뒤인가요? 바로 후보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같은 마음 아니셨습니까? 아, 저는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원칙과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섭단체가, 제가 시간이 네. 한 명 더 여쭤봐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네. 청강정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호랑이 오렌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오렌지 색깔은 개혁 오렌지인데 네. 끝까지 호랑이 오렌지로 주장하실 겁니까? 예. 네. 호랑이 오렌지색이 돼서 정말 무능한 우리 정치판의 하이에나들 다 물어버리는 정말 강력한 오렌지 군단 우리 개혁신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염원이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대원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하겠습니다. 비방이나 공방보다는 비전을 서로 나누고 생각의 차이를 잘 확인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토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일단 허은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법안을 하나 만들어도 그에 따른 예산 추계가 뒤따라오고 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겁니다. 또 전성균 후보도 아시겠지만 조례 하나를 만들어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실정에 맞는지 이것이 과한 예산을 쓰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정치권 그리고 행정의 흔한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은하 후보님의 공약들을 쭉 살펴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공약들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년 내에 모든 당협에 당협을 만들겠다. 그리고 전국 모든 곳에 지역구 출마자들을 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허은하 후보님께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그것이라면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5개, 6개에 있는 광역시도당에서 17개 광역시도까지 늘려야 하고 또 전국 모든 곳에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려면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떤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현재 개혁신당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CEO를 해봤던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인 후보가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선 저희가 목표를 제대로 수권정당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대통령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후보님, 아마 그거 아실 거고요. 재원 계획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 재원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선택과 집중하여 투자할 곳은 투자한다. 그게 바로 처음에 당의 조직을 제대로 세팅하는 겁니다. 저는 중앙당을 좀 슬림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좀 더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허은하 사이트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에 돈을 좀 아껴야 된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사람보다는 네, 시스템으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생각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1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빵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9천만 원으로 15명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전국에 다 늘리겠다. AI로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봐왔던 민주당에서 봐왔던 부태정치입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정의당이 그랬던 것처럼 바른정당이 그랬던 것처럼 망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세워서 다시금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께서 기본적인 후보들을 내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많은 당원들께서 내가 어떻게 이 당에 뭐 기부를 해야 되느냐까지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지 않고 기본적인 지금의 단가, 지금 7만 원 있다, 7천 원 있다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저희 당 하겠습니다. 세석밖에 없는데 희망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당비를 받을 수 있고 당원을 늘릴 수도 있고 네. 원내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선인들의 급여를 채권 잡아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고 당의 자금으로 쓴 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면 그걸 다시 상환하는 그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뒤따라야 지방선거에서 모든 지역구에 출마하는 출마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지 AI로 하겠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뜬구름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기존의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치렀던 것에 대한 저는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당대표 선거할 때 다른 사람은 1억 5천을 뜰 때 이 대표는 후보에게, 5천만 원도 채 쓰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이제 얼마나 저희 당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대원 후보님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약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0초는 최소 보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초 주고 하라고 하니 네. 제가 다음 주도권 토론 때 좀 더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염두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청강정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